안녕하세요. 하이플렉스 대표 이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군터 피규어를 만든 모형 작가 이한성입니다. 네, 군터 피규어는 DCC 대표님하고 제가 가끔 술자리를 갔는데 술자리에서 어느 날 군터 피규어를 제작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피규어를 워낙 많이 모으시고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뭐 단순하게 뭐 일반 제품처럼 1, 2만원짜리 만들고 싶지 않고 좋은 제품, 희소성 있게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예산 안에서 제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퀄리티를 원하는 만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10개 남짓한 한정 수량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만족도 있게 잘 나오는 것 같고 지금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군터처럼 액션물에 관심이 많은데요. 군터 캐릭터를 보고 이 캐릭터에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를 잘 보이시게 만들게 되면은 이 작품을 읽는 구독자님들께서도 이 피규어를 보시고 그 작품에 좀 더 깊게 몰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뢰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 웹툰에서 현재 다크 판타지물이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드코어적인 이 주인공의 거친 매력이 잘 드러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피규어로 옮겨줬을 때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팬분들도 이런 비주얼적 임팩트가 잘 전달되고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이건 군터 피규어는 총 세 가지 버전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일단 노멀 버전, 레더링 버전, 블러드 버전 이렇게 세 가지 버전입니다. 노멀 버전은 뭐 기본적으로 어느 피규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작품 설정을 나타내는 그런 색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레더링 버전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감을 높이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흙먼지가 묻고 갑옷이 까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표현하고자 하였고 블러드 버전은 시책에서 군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피가 튀기고 싸우는 그 치열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뭐 세 가지 모두 다 저희가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매력이 각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피규어입니다.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웹툰상의 군터를 이 조형되어진 피규어로 옮기는 데 있어서 이 원작의 느낌을 가장 잘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각각의 색감이 그에 따른 조합이 이 모니터나 이 모바일 상에서 봤을 때 그 느낌이 사뭇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매칭시키는데 가장 집중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건 군터 피규어는 국내 웹툰 피규어들하고 조금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워낙 극소량입니다. 10개 남짓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한정수량이라는 그 메리트와 함께 정말 옆에 계시는 이한수 작가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꼼꼼하게 제작을 해서 퀄리티 자체를 상당히 높여놨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툰 장르들이 대부분 로맨스 판타지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군터 같은 경우는 하드코어, 다크 판타지라는 특별한 한국 웹툰에서 별로 없는 그런 장르를 채택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한정판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께서 열심히 만든 그런 열정 있는 피규어이기 때문에 꼭 소장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에서 군터의 작가님이신 마요너구리님께서 이번 피규어 리뷰에 직접 참여하시고 싶어 하셨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시즌2 준비에 열심히 작업을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아쉽게도 함께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을 팬분들과 함께 하시고자 직접 친필 사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인과 함께하는 그 피규어는 소장하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군터 피규어는 DCC 스마트 스토어 채널이 메이에 스토어입니다. 메이에 스토어에서 알림받기를 등록하시고요. 그러면 저절로 추후 판매에 대해서 공지가 계속 날라올 겁니다. 그 판매 공지 따라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보다 앞서서 위키피규어님이 제품 리뷰와 이벤트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시고 계시는 이 영상에 군터 이벤트에 참여한다는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피규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보내드립니다. 제품을 제작하는데 캐릭터가 담고 있는 매력과 의미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없는 게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군터와 그 외 피규어 작품들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DCC의 컨텐츠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